우리는 적당히 경제도 쓸 만큼 이루었고 적당히 쓸 만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쓸만한 경제는 이루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만큼은 경제도 이루었고 너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기술도 개발되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 대자연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들려줬다. 그런데 이거로 아직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뿌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널리 인류가 이롭게 한다면 너희들 삶은 스스로 보장될 것이고 인류의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끌어다 이어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하고 먹었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인류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에너지를 먹인 것이지 너가 먹고 살아라고 지금 먹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인이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의 피와 땀을 엄청나게 흘리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에너지를 몰아줘야만 지식인이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 있고 그것을 한데 어떤 식으로 이동법을 해서 몰아줬던 그런 것들을 몰아줘야만 이 사람이 지식인이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테리어가 그만큼 많은데 인테리어 한 사람이 태어나는 데는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게 살면서 양보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경제인들이 경제를 이만큼 이루기 위하고 기업을 이만큼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이루어주고 지식도 갖추게 해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 대자연의 원리를 모르고 있다.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백성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 사나? 누가 빨리 아파트 사나? 누가 빨리 저 땅을 많이 구하나? 이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래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백성들은 죽습니다. 지식인들이 똑똑하고 많이 갖추고 해놨는데 머리 써서 빨리 하겠죠. 백성들하고 경쟁을 하라고 당신들을 지식을 갖출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먹고 당신들이 성장을 했다면 당신들의 삶은 분명하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때 지혜가 열립니다. 지식을 갖춘 분들이 지혜를 열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운용할 수 있는 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전부 에너지를 몰아줬던 것입니다. 그 지혜를 열어서 기업인들은 그만한 힘을 갖추어 놨고 이 지식인들이 지혜를 열어서 큰 이 설계를 해가지고 뒷받침을 할 때 기업인들이 진짜 큰 일을 해낸다. 그 에너지를 모은 거라고 큰 일을 해내야만 이 나라는 다시 빛이 난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 팀이거든요. 요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는 뿌리로서 아직까지 인류에 한 일도 없고 세상에 아주 이런 일을 크게 이런 일을 못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할 때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일, 이 세상에 풀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낸다면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도자라 하든 누가 지도자라 하든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풀어내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힘을 받고 천기를 받고 천손이라 할지언정 아직까지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자숭하고
뇌를 갖췄고 또 무언가를 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무조건 천손이라고 먼저 알았다라고 해갖고 어깨에 힘주고 있으면 너희들은 백성들한테 그냥 두드리 맞는다.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줘놓고 인류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한테 모가지 쪼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을 쪼아 들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이 해동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해동 대한민국을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 꿈을 못 깨고 가닥을 못 잡으면 한 대씩 날라옵니다. 한 방씩 날라오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입습니다. 이런 일이 곧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급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들한테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참 할 말도 없습니다. 이르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은 조금은 있습니다. 더 어영부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지도자라는 것을 이 사람이 가르쳐 주지만 지도자는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설계를 해 주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지도자로서의 우뚝 서가지고 그때 누가 지도자니 안 지도자니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인류가 득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일을 거기서 스스로 일으켜야 된다. 이런 과제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 뿌리 사상, 뿌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요것만 지금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이걸 차근차근히 풀려면 엄청나게 방대해서 요점만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가닥 잡아서 하나씩 묻는다면 또 대답 드리겠습니다. 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나무 가지는 모든 이 대자연의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는 데입니다. 받아들이갖고 여기서 이루어내야 될 것이 정확하게 이제 자기 몫이 있다라는 거죠. 요 이상은 넘지 못한다. 이 나라에 있는 기술, 이 나라에 있는 과학, 우리가 개발한 거 있습니까? 이거는 나무 가지에서 한 겁니다. 일본이 개발한 게 있느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모든 대자연에 있는 이 지금 음악이라든지 아주 섬세한 걸 이게 잡아가지고 세상에 붙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채워놓아야 될 게 이 나무 가지에서 나무 이파리들이 나무 가지로 해서 다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나무 가지에서 지식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복판으로 몰립니다. 복판에는 뭐가 있냐 나무 심이 있죠 심. 나무 심이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래갖고 복판의 심에 만나면 이것이 에너지가 굉장히 아주 압축되면은 일로 몰리는 겁니다. 이 압축되면 될수록 나무, 이제 요쪽으로 몰려가지고 심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에서 어디로 가냐? 뿌리로 내립니다.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요래 내리는데. 요것이 요 심이 어디냐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에너지가 전부 다 차면 일로 몰려갖고 일로 지금 이동합니다. 이것이 지식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쪽으로 전부 이동을 해서
뿌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류는 운영된 것이 70%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운영을 하고 몸통이 역할을 하고 이것은 끝났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이 침체를 하고 못 일어나죠. 이어서 나무, 몸통이 할 일을 할 때만 왕성했던 겁니다. 이 해동 대한민국 뿌리에다가 전부 다 에너지를 이동할 때, 이럴 때 여기서 왕성하게 일을 하면서 여기 다 옮겨줬죠. 이때가 언제냐? 이게 일이 끝난 게, 거진 끝나면서 이제부터 정리가 되는 것이 88 올림픽 때입니다. 요 때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36년이 딱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4가지 잡아가지고 아주 그 질들이기를 당했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은 이 한국의 이 뿌리에 구석구석 뭐가 있는지, 근성이 뭔지, 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이게 동수저가 몇 개 있고, 심주가로 만드는 게 세수대야가 뭐 있고까지 다 합니다. 이래야 난중에 그거 긋기 시작도 하고, 아주, 그래갖고, 고문을 하면서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이 이끌어졌죠. 그래서 고문을 하면서 전기로 찢어가면 네 생각까지 다 끌어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순환을 받았던 게 순환이 아니고, 이 자연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차 대전 때까지 우리를 최고 잘 아는 민족이 누구냐? 누구예요? 일본이 이 나라를 최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2차 대전이 지나서 36년 동안 자기들이 우리한테 전부 다 이어줄 걸 이어주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 민족을 제일 잘 알고 우리 구석구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은 이 나라를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인류의 아무도 우리를 모릅니다. 누구도 이 해동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어떠한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가?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천지 아래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알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에너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하며 이런 것들을 알고 나온 사람이고 인류의 누구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면에 그 아주 압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쓸 수가 없죠.